이번 시간은요, 297페이지입니다. 제 5장 공동주택의 회계관리. 이 회계관리는 기본적으로 비영리 회계이기 때문에 1차 과목인 회계원리와는 좀 다릅니다, 성격이. 그래서 1번처럼 뭐 예산안, 결산서 이런 거 할 때 법령에서 어떻게 정하고 있는지 이러한 내용들 보시면 돼요. 그래서 1번 보시면 예산안은 회계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 하시면 되고, 결산서는 종료되고 나서 2개월 이내에 하면 된다.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자, 두 번째 보시면 초기 운영 자금,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초기 운영 자금은 관리비 예치금이에요. 관리비 예치금. 그래서 이 관리비 예치금은 사업 주체도 징수할 수 있고 관리 주체도 징수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3번이요. 다음 항목이 들어있는 항목은 뭐냐 그 얘기죠. 수선유지비죠. 수선유지비. 수선유지비. 예, 그래서 이거를 이제 냉방시설, 난방시설의 청소비, 소화기 충약비 등 공동으로 이용하는 시설의 보수유지비 및 재반검사비를 말합니다. 그 다음 4번 보시면 요 분양하고 요 임대하고 관리비 부과를 해요. 그럼 관리비가 이건 10개고 이건 9개인데요. 그 차이가 뭐냐면 위탁관리 수수료입니다. 위탁관리 수수료가 왜 차이가 나냐면 분양도 위탁관리하고 임대도 위탁관리하니까 위탁관리 수수료는 발생이 되는데, 요 분양에 있어서 위탁관리 수수료는 입주자나 사용자가 부담하는 거고, 임대에 있어서의 위탁관리 수수료는 사용자가 내는 게 아니라, 임차인이 내는 게 아니라 임대 사업자가 내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차이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5번입니다. 관리비 등에 관한 설명이다. 옳은 것만으로 짝짜진 건 뭐냐. 예, 옳은 것만으로 짝짜진 건 뭐냐. 그러면 확인해 봐야죠. 옳은 것과 그런 것. 그래서 1, 기억번 보시면 입주자 등에게 부과한 관리주체는 다음 달 말일까지 공개해야 한다. 하지만 잡수입은 공개하지 않는다? 아니요, 잡수입도 공개해야 돼요. 자, 니은번 보시면 무엇을 요하는 사항이 두 세대 이상이다. 그럼 따로 부과할 수 있죠? 예,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대급번 보시면 지정하는 금융기관, 입주자 대표에 지정을 해주고 이때 장기수선 충당금은 따로 그러니까 구분해서, 그러니까 따로 관리해야 돼요. 근데 이거는 같이 관리해라 그러니까 잘못돼 있네요. 자, 그 다음에 리을번 보시면 난방비는 난방 급탕에 소요된 원가, 여기에서 용수비를 뺀다. 예, 이거 맞죠. 그 다음에 미음번 수선유지비에는 이러한 것들이 포함된다. 예, 맞습니다. 그러면 이제 옳은 것은 했으니까 이렇게 니은, 리을, 미음이에요. 근데 여기는 두 가지씩 항목을 적고 4번 보니까 니은하고 미음 되어 있네요. 그래서 4번 선택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6번 보시면 납부대행 사용료로만 옳게 짝지어진 것은, 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납부대행 사용료는 가수, 전난정, 선생, 입보 이렇게 되죠. 그래서 이렇게 옳은 것과 그런 것, 네, 이렇게 보시면 첫 번째 장기수선 충당금은 여기 안 들어있죠. 그 다음에 입주대표 운영비는 여기 들어있습니다. 그 다음에 D급번 선거관리위원회 여기 들어있죠. D급번 그 다음에 건물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보험료, 예, 들어있습니다. 그 다음에 하자 원인이 사업체 2에 있는 안전진단, 이거는 이제 여기 들어가죠. 그러면 사용료 납부대행할 수 있는 거는 요거 니은, 디귿, 리을, 니은, 디귿, 리을. 예, 4번에 있네요. 그죠? 이렇게 선택합니다. 자, 그 다음에 7번 구분하여 징수하는 것으로 옳은 것은, 예, 구분 징수 항목은 두 개죠. 장 전, 그럽니다. 장전. 장기선 충당금하고 안전, 장진이죠. 장진. 예, 요거는 안전진단이에요. 안전진단 70용. 그래서 답은 바로 나오네요. 예, 4번.
자, 이렇게 보셨고, 그 다음에 8번 보시면, 관리처 관리부과에 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 하고 있는데, 요건 뭐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몇 년간 보관하느냐? 5년간 보관이, 그죠? 5년간 보관하는 거 두 가지가 있습니다. 관리비하고, 관리비하고, 퇴직금 중간정산, 그죠? 예, 이렇게 기억을 해둡니다. 자, 그 다음에 9번, 계약서의 공개에 관한 내용이다. 숫자를 써라. 이렇게 돼 있어요. 음관리 대상 공동주택 또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도 계약을 하지만 누구도 계약해요. 입주자 대표회의도 계약하죠. 관리주체 또는 입주자 대표회의는 이런 계약을 체결했다 그러면 1개월 이내에 공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자, 10번입니다.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 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관리주체는 감사가 요구하면 회계감사를 받아야 되느냐? 자, 이건 좀 생각을 한번 해볼까요? 자, 10번. 이제 감사인에 의한 회계감사. 요 감사인이라고 하는 건 이제 외부 공인회계사 등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의무적으로 받아야 되는 경우는 우리 법령상은 이제 300세대 이상인 경우는 받아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렇지만 이렇게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되는 경우는 의무관리 대상으로서 300세대 미만인 경우 그렇습니다. 자, 그러니까 감사가 요구한다고 그래서 이렇게 의무적으로 받는다. 이건 잘못되어 있죠. 그래서 1번은 잘못되어 있는 표현이에요. 자, 그 다음에 11번 지문 보시면 관리처의 회계감사와 관련된 내용이다. 숫자를 써라. 이렇게 돼 있어요. 의무적으로 받는 게 어디냐. 여기 이제 나와 있지만 300세대 이상이죠. 예, 여기 300. 요거 이제 매년 1회 이상 받습니다. 매년 1회 이상. 그래서 두 번째는 예, 여기죠. 1회 이상. 아, 이렇게. 자, 내용 검토해 보셨고 그다음에 이제 12번 문제 보시면 자, 이렇게 이제 회계 감사를 받을 때 서류가 뭐가 필요하냐 이야기예요. 그죠? 재무 상태 평가표, 재무 상태표, 운영 성과표, 이익영업 처분 계산서, 주석. 예, 거기 현금은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4번 항목 선택하시면 되죠. 자, 예산제의 특징을 모두 골라라. 예산제는 한번 정해놓고 나눠서 쓰니까 우선 가계 부담에 균형이 가고 계산이 간편하고 인건비 절약도 가능하다. 예, 그래서 2번 예, 선택하시면 됩니다. 자, 14번입니다. 입주자 대표회의가 사업자를 선정하고 집행하는 건 뭐냐? 이거 장전이 있죠. 장전, 장기순 충당금, 전기 안전관리대행 그렇습니다. 요 입주자 대표회의가 사업자를 선정하는 거죠. 사업자를 선정하는 거. 그리고 요 경우 요거는 이제 집행은 누가요? 집행은 예, 관리 주체가 합니다. 예, 그러니까 요거는 입주자 대표회의가 선정을 하고 요 경우는 관리처가 집행하죠. 그러면 이제 입주자 대표회의가 지금 문제에서처럼 선정도 하고 집행도 하는 건 뭐냐? 요거는 하하가 있어요. 하하. 하자보수 보증금, 하자보수 비용이죠. 하하. 그래서 14번은 디귿번에 있네요. 디귿번. 그래서 디귿번이 나와 있는 2번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자, 자, 이렇게 해서 이제, 회계 관리와 관련된 문제를 살펴보셨고요. 그 다음은 이제 하자보수 제도. 또 장기순 계획 예, 이러한 내용들 살펴보도록 합니다. 자, 304페이지고요. 제6장의 시설관리 자 이렇게 돼 있어요. 자, 1번 문제 보시면 이제 하자보수 보증금을 반환하는 경우에요. 보증금을 반환할 때 하자담보 책임기간이 예, 2년, 3년, 5년 10년 이렇게 구분돼 있잖아요. 그래서 이 10년이 지나면 이제 다 돌려주는데 반환을 하는데 몇 퍼센트씩 반환하느냐 그 문제죠. 그래서 이 5년을 먼저 기억을 해요. 5, 25 똑같은 숫자로 25%를 여기서 반환하고요. 3년은 제일 많죠. 40%. 그리고 10년 예, 10년 부과하는 게 20%고요. 요게 제일 적습니다. 15% 합해서 이제 100%가 되죠.
그래서 1번은 4번이 잘못돼 있죠. 20인데 15 이렇게 표현돼 있으니까 잘못돼 있고요. 자, 2번도 똑같은 문제죠. 2년이 경과했다 그러면 15%. 또 3년이 경과했다 그러면 40% 그렇습니다. 자, 3번도 마찬가지 문제죠. 예, 3년이 경과하면 40%. 5년이 경과하면 25%.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4번부터 문제는 또 많이 나왔던 문제가 하자담보 책임기간이야. 담보 책임기간. 그래서 여기 이제 하자담보 책임기간이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하자보수 보증금도 반환하고 그에 따른 공정을 보면 2년짜리는 미장, 수장, 도장, 가전제품, 옥내, 가구공사, 옥내, 예, 타일공사, 석공사, 이것도 내부입니다. 도배, 그러면 도장. 뭐, 여기 도장, 그러면 도배. 예, 뭐, 이렇게 보시면 되고, 도는 다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예, 주방, 가구공사가 여기에 예, 해당이 돼요. 자, 3년짜리는 너무 많아서, 뭐, 많잖아요, 반환도. 예, 나머지 5년짜리는 철근, 콘크리트, 철골, 철근, 콘크리트, 뭐, 이런 쪽하고, 예, 여기 있는, 대조선공사나 조적공사, 이런 것들은, 이 수도하고는 좀 어때요? 대조가 되죠? 그게 어디냐? 지방이에요. 지방. 그래서, 여기, 예, 방수공사라든지 지붕공사, 이런 것들은 수도하고 대조가 됩니다. 뭐, 이렇게 해서 이제 비교를 하는 거예요. 수도하고 지방. 10년짜리는 기지지 그래요. 그래서 기초, 지정, 지반. 예, 그렇습니다. 자, 요 문제도 많이 나왔죠. 4번 문제 보시면 5년인 것은 그러면 이거죠. 이거 여기. 예, 그래서 여기서는 기역번에 철근 콘크리트하고 니은번에 철골. 예, 이렇게 되네요. 그래서 1번 선택하시면 되고. 또 같은 패턴의 문제로 5번 문제 보시면 나머지와 다른 건 뭐냐? 그 1번의 대지조선공사, 요게 5년이고 나머지는 예, 3년이고 그렇죠. 자, 6번 문제 보면 여기도 조적공사, 예, 3번에 있는 조적공사만 5년이고 나머지는 3년. 그죠? 자, 7번도 마찬가지예요. 지붕공사만 예, 지붕공사 3번에 있나요? 예, 지붕공사만 5년이고 나머지는 3년. 예. 8번도 마찬가지네요. 예, 하자 담보 책임기간 연결이 옳지 않은 거 돼 있는데 예, 거기 있는 건 모두 다 3년짜리입니다. 그래서 1번이 잘못돼 있어요. 자, 이렇게 돼 있고 9번 문제를 보도록 합니다. 하자 보수에 관한 설명도 옳지 않은 거 돼 있고요. 그 하자 보수 예, 9번의 3번 지문을 보시면 우리가 이렇게 하자 보수를 요구하잖아요. 그러면 사업 주체는 일반적으로 요구를 할 때는 15일 이내에 보수를 하거나 계획을 제출하거나 계획대로 이행을 해요. 이런 패턴이 하나가 있고 또 이제 하자보수 종료하기 위해서 입자대표회의 등이 사업주체한테 이렇게 요구한 경우는 사업주체는 지체 없이 보수를 해야 됩니다. 없이 보수를 해야 돼요. 왜냐하면 이건 이제 종료되는 그 시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사업주체는 하자보수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지체 없이 보수를 하도록 예, 그렇게 하고 있고 계획을 제출하도록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거에 대한 그 사업주체가 이렇게 이제 통보하는 거는 관리주체한테 하는 게 아니라 입주대표회의 등한테 하는 거죠. 입주대표. 예, 그래서 관리주체가 아닙니다. 그래서 3번은 잘못되어 있네요. 자, 그 다음에 10번 보시면 담보책임 및 하자보수에 관련된 상황이다. 틀린 것은 자 이렇게 돼 있고 자 청구와 관련된 부분이에요. 그리고 청구는 이쪽에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하자보수 보조수를 하기 위해서 청구를 하는데 청구는 이제 두 가지 형태로 나뉘어져요. 하나는 전유 부분에 대한 청구, 전유 부분에 대한 청구.
또 하나는 공용 부분에 대한 청구 이렇게 나누죠. 전유 부분은 입주자가 청구를 할 수 있고 공용 부분은 입주자 대표회의, 관리주체, 관리단 이렇게 이제 청구할 수 있죠. 다만 요 관리주체가 요거를 이제 대행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도 지문을 보시면 1번에 사업 주체에 대한 하자부서 청구는 입주자 단독으로 할 수 없는 게 아니죠. 단독으로 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1번이 잘못되어 있습니다. 자, 11번이요. 하자 담보 책임이 또 나오네요. 통신 뭐 이런 건 여기 없으니까 3년. 그 다음에 지분공사는 5년. 그죠? 지분공사는 5년. 자, 그 다음에 12번 문제를 보시면 이제 장기수선 기획에 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장기수선 계획, 장기수선 충당금 관련된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2번 문제요. 옳지 않은 것은 돼 있고, 장기수선 계획을 수립해야 되는, 장기수선 계획을 의무적으로 수립해야 되는 그 대상은 300세대 이상이거나 승강기가 있거나 중앙집중식이거나 지역난방이거나 동일건축물이면 수립을 해야 됩니다. 이걸 지은 사업주체나 리모델링하는 자는 이걸 수립을 하도록 돼 있죠. 자, 그래서 1번에 200세대 지역난방도 지역난방은 무조건 하니까 그죠? 그 다음에 300세대 이상은 무조건 하고 그 다음에 400세대는 뭐 여기 다 해당이 되고 그 다음에 4번 보시면 자 이거를 이제 조정할 때 이 수립되어 있는 것을 이제 조정을 할 때 조정을 할 때 이제 검토해서 조정을 하는데 이 검토 조정은 3년마다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3년 경과 전에도 가능해요. 이때는 누구의 동의를 받아야 된다고요? 입주자 과반 서면 동의죠. 근데 지금 4번 지문을 보니까 요거를 입주자 이거를 입주자 대표회의라 그래서 이거는 이제 4번은 잘못되어 있는 표현입니다. 자, 그다음에 13번 수선 주기 이야기를 하는데요. 요건 이제 문제로서 그냥 정리만 합니다. 동일한 공사로 짝지어진 것은 하고 있는데 거기 나와 있는 니은번의 소화 설비의 급수전이나 또 5개 보대시설 현관 입구나 지하주차장 전 진입로 또 지붕공사 이게 이제 15년이에요. 나머지는 해설을 참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답은 예, 3번 예, 선택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다음에 이제 14, 15번은 이제 월간 세대별 장기수선 충당금을 계산해봐라 그 얘기죠. 월간 세대별 장기수선 충당금은 얼마냐? 요거 이제 계산식은 이렇게 됩니다. 계획 기간 동안의 수선비 총액을 계획 기간으로 나누고 12로 나누고 총 공급 면적으로 나눠서 그 구하고자 하는 그 세대의 공급 면적으로 곱해주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풀어보도록 하지요. 예, 14번입니다. 공급 면적이 200이니까 이 공급 면적이 200이다. 요거를 이제 구해라. 이제 그 얘기고. 계획 기간은 예, 10년 이렇게 돼 있고, 12. 그 다음에 총 공급 면적은 6만입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이제 분자에 계획 기간 동안 수선비 총액을 쓰면 되죠. 수선비 총액을 보니까 이렇게 7,200이 나와 있는데 이거는 수선비 총액이 아니고 이건 뭐예요? 연간 수선비예요. 그러면 연간 수선비를 총액으로 만들려면 계획 기간을 곱해줘야죠. 기간. 그래서 계획 기간이 얼마예요? 10년. 이렇게 해서 이제 풀면 돼요. 주의하셔야 돼요. 요걸 넣으시면 안 되고, 요걸 반드시 곱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2만 원 나오고요. 15번도 같은 패턴입니다. 15번 문제는 밑에서 풀어보죠. 15번은 80제곱미터니까, 여기 이제 공급 면적은 80이고, 계획
기간은 20년이고 총 공급 면적은 얼마예요? 총 공급 면적은 3만 6천. 네, 3만 6천. 그러면 계획 기간 동안의 수선비 총액은 1억 6,200인데 이것도 연간 수선비예요. 그러면 이 연간 수선비를 쓰면 안 된다 그랬죠? 기간을 곱한 총액을 써야 되니까 기간 20년을 이렇게 곱해서 계산을 하면 됩니다. 그러면 요건 이제 3만 원이 나오죠. 이렇게 장기순 충당금을 계산하는 방식을 살펴보셨어요. 자, 16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기순 계획을 조정한다 그랬잖아요. 3년마다 한다 그랬어요. 3년 경과 전에 조정하는 경우는 입주자 과반수령 동의 받으면 된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16번은 1번이 잘못된 내용을 2년마다 그랬으니까 16번 1번 답을 쉽게 찾았습니다. 자, 그 다음에 17번 문제입니다. 장기순 충당금에 관한 설명에도 옳지 않은 것, 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장기순 충당금은 입주자 과반수 서면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이렇게 하자보수 비용으로 쓸 수 있어요. 하자감정 뭐 이런 비용으로 쓸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보시면 요율은 관리규약으로 정하고 금액은 장기순 계획에 의합니다. 자, 3번 보시면 임대를 목적으로 건설했다. 이 요율 분양전환 하기 전까지는 장기순 충당금 요율이 아니라 특별순 충당금 요율을 따릅니다. 예. 그 다음에 4번 보시면 자, 이렇게 장기순 충당금을 언제부터 이렇게 걷냐 하니까 사용검사일로부터 매달 적립한다. 이건 아니죠. 이렇게 이제 보시면 이렇게 기간이 지나면서 비용을 이렇게 걷게 되는데 바로 걷는 게 아니라 1년은 쉬죠. 사용검사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뭐 이렇게 적립을 하든 이렇게 적립을 하든 뭐 이렇게 적립을 하든 아무튼 적립 방법에 따라서 요 1년 동안은 적립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1년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매달 적립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18번 문제 보시면 이 장기순 계획 수립되어 있는 걸 검토 조정을 3년마다 한다 그랬는데 이 검토 조정을 누가 하느냐 그 얘기예요. 요거는 입주자 대표회의와 관리 주체가 검토 조정권자가 됩니다. 그 이유는 300세대 이상은 관리체가 다 있지만 여기는 뭐 20, 40세대짜리 승강기 이런 관리체가 없잖아요. 그래서 입주자 대표회의에도 검토 조정권을 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3년마다 한다. 그래서 여기 이제 표현은 입주자 대표 이렇게 쓰시면 안 된다 그랬죠? 입주자 대표 회의 그리고 3 이렇게 쓰시면 돼. 자, 그다음에 19번 문제를 보도록 합니다. 민간 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령상 특별선 충당금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이렇게 돼 있는데 요거는. 이쪽에서 이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죠. 자, 19번이요. 예. 문제는 민간 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령상 특별수선 충당금이에요. 특별수선 충당금. 그리고 옳은 것을 찾아라. 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1번부터 보시면 임대사업자가 임대 의무기간이 지난 후에 건설임대주택을 분양전환하려면 주택법에 따라 최초로 구성되는 관리사무소장에게 넘겨줘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지금 분양전환하는 경우를 볼게요. 자, 처음에 임대했죠? 일정 기간 분양전환을 합니다. 그리고 나면 다 이게 이제는 분양이 되죠. 이게 이제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요거는 특별선 충당금이 되고 요거는 장충금이 돼요. 그러면 분양 전환하면 얘가 이쪽으로 넘어가야 되잖아요. 그럼 어떤 시점에서 어떻게 넘기느냐 그 얘기예요. 그 시점은 인수인계한 날을 기준으로 합니다. 네, 인수인계한 날 기준으로 해서 특수층이 장충금으로 넘어가고 그때 당시에 최초로 구성되는 입주자 대표회의에 넘겨줘요. 이렇게.
그래서 여기 1번은 관리사무소장에 넘겨준다 그래서 잘못되어 있어요. 입주자 대표에 넘겨줍니다. 자, 2번 임대사업자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LH 지방공사인 경우에는 단독 명의로 예치하여 관리할 수 있다. 단독 명의로. 그렇습니다. 2번은 이제 옳게 표현돼 있고요. 3번 보시면 특별선 충당금을 사용하려면 미리 시장군수구청장이 승인을 받는다 그랬는데 승인 받는 게 아니죠. 이거 이제 협의해서 쓰도록 하고 있어요. 자, 그다음에 4번 보시면 관리사무소장은 이제 시도지사한테 보고한다. 또 관리사무소장은 뭐 이렇게 이제 보고한다 그랬는데 이 보고는 관리사무소장이 하는 게 아니라 임대 사업자가 시장한테 보고를 하고 시장 등은 시도지사한테 이렇게 보고하는 거겠죠, 그죠? 그래서 지금 이런 도지사 그래서 지금 4번하고 5번은 다 잘못되어 있는 거죠. 관리사무소장 보고 하라 그랬으니까. 그래서 옳게 표현되어 있는 건 이제 2번 이렇게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20번 문제를 보시면 임대주택 관리와 관련된 이야기다. 임차인, 임차인 대표인은 공유에게 선정을 의뢰할 수 있어요. 잘 모르니까. 그럼 감사 비용은 임차인이 했으면 임차인이 내고 임차인 대표회가 의결을 했으면 임차인 대표회에서 내야죠. 그걸 시장군수 구청장한테 내라 그러면 안 되죠. 따라서 1번이 잘못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21번 문제 보시면 장기순 계획 수립에 관한 내용이다. 가로 안에 숫자를 써라. 그래서 수립 대상은 아까 그렇죠. 300세대 이상이었죠.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건설 공급하는 사업 주체, 물론 이게 안 나와 있지 않지만 리모델링 하는 자는 그 공동주택이 어디? 그렇죠. 공용 부분에 수립하는 거예요. 전유 부분에 하는 게 아니고 공용 부분에 합니다. 자,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22번 문제 보시면 장기 수선 계획 수립 기준에 따른 수선 주기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제 문제 하나로 정리할 텐데요. 3번 보시면 이 수성도료 치는 무조건 다 5년이에요. 그래서 3번이 잘못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23번이요. 민간 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령상 임대주택 관리에 관한 설명이 다 옳지 않은 것. 자, 이렇게 하고 있고요. 1번 20세대, 300세대 이상이면 위탁하거나 자치를 해라. 예, 그러니까, 민간 임대주택의 의무관리 대상은 300세대 이상이거나 또 150세대 이상으로서 또 일정 범위에 해당하는 경우 이러한 부분은 우리 이제 장기선 계획 수립 대상하고는 다르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이 부분 이제 확인해 볼 필요가 있고요. 그래서 300세대 이상이면 위탁하거나 자체를 해야 된다 그 얘기고요. 자, 두 번째 보시면 20세대 이상은 구성할 수 있고 또 150세대 이상으로서 일정 규모에 해당하는 경우는 또 임차인 대표를 구성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2번도 다르죠. 그래서 이 1번하고 2번의 내용을 좀 정리를 해보면 그렇습니다. 자, 이쪽에서 볼까요? 예, 23번. 자, 임대주택의 경우에요. 임대주택 관리. 자, 1번이요. 1번은 뭐냐면 이제 위탁하거나 자치해야 된다. 그래서 바꿔 얘기하면 의무 관리 대상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임대주택은 의무적으로 관리하는 데 있어서 300세대 이상, 300세대 이상이거나 승강기가 있거나 중앙 집중식이면 의무적으로 관리해야 돼요. 자체 관리하거나 아니면 위탁 관리를 해야 된다 그 얘기죠. 자, 임대주택은 이렇습니다. 자, 두 번째, 20세대 이상인 경우에는 임차인 대표회를 구성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는데 임차인 대표회는 여기에 이제 20세대 이상인 경우는 임의예요. 임의. 그런데 150세대 이상으로서 승강기가 있거나 중앙집중 난방의 경우나 아니면 300세대 이상이라면 이건 반드시 구성을 해야 됩니다. 이건 강행 규정이 돼요.
자, 그 다음에, 3번 보시면 임대사업자는 시도지사한테 보고한다 그랬는데, 이건 아까 봤죠? 임대사업자는 시장한테만 보고하면 되죠? 시도지사 보고는 시장 등보고하라 그래요. 예. 그래서 3번이, 예, 잘못되어 있습니다. 3번, 예, 답으로 체크하시면 되고, 4번은 임차인 대표회의는, 예, 이러한 동별 세대수에 비례한 그 임차인 대표회의 구성원은, 동별 대표자로 구성이 된다. 이거 맞고요. 그리고 임차인 대표회의는 회의에서 의결한 사항, 회의 결과 이런 것들을 지체 없이 임차인에게 알리거나 공고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자, 24번 문제 마지막으로 보도록 하죠. 공동주택의 장기선 충당금에 관한 설명이다. 옳은 것을 모두 골라라. 예, 이렇게 돼 있어요. 예, 24번 문제. 자, 옳은 것은 자, 이렇게 돼 있고요. 1번 보시면 관리 주체는 주유소의 교체 보수 필요한 장기순 충당금을 소유자로부터 징수 정립해야 된다. 그렇죠? 소유자로부터 징수 정립하도록 하고 있어요. 자, 두 번째, 해당 입주자의 과반수 면 동의가 있다. 그러면 하자 관련 비용으로 쓸 수 있다 그랬죠? 오, 이것도 맞습니다. 중요한 건 입주자 과반수예요. 자, 디귿번 보시면 분양되지 않은 건 소유자가 누구예요? 사업주체니까 사업주가 부담한다. 예, 이것도 맞습니다. 그래요? 자, 그 다음에 리을번 보시면 장기순 충당금은 관리주체가 일정사항이 포함된 사용계획서를 작성을 해서 입주자대표의 의결을 거쳐 사용한다. 이것도 맞네요. 예. 그 다음에 미음번 보시면 장기순 충당금은 건설임대주택에서 분양 전환된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인수인계한 날부터 1년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날부터 적용한다. 아, 요건 잘못되어 있어요. 이게 이제 무슨 얘기냐면, 요렇게 이제 임대하다가, 이제 분양 전환을 합니다. 여기. 분양 전환을 하고, 이제 분양으로 이제 이렇게 받겠죠. 그러면 지금 이제 여기 임대는 특별순 충당금을 부과하고 분양은 장충금을 부과하는데 그러면 장충금은 언제부터 부과하느냐라고 할 때 인수인계한 날이 속하는 인수인계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부과를 합니다. 그러니까 바꿔 얘기하면 특수증 부과하다가 인수인계 되면 이제 장충금 부과한다. 이제 공백이 없죠. 근데 여기 미음 지문대로 하면 1년 동안은 부과하지 않는다 그러는데 그럼 1년 동안은 그럼 적립이 안 되니까 이건 잘못된 방법이고 그래서 인수인계한 날이 속하는 그 달부터 부과를 하도록 하고 있어요. 그러면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기역, 니은, 디귿, 니을입니다. 기역, 니은, 디귿, 니을. 예, 요 해당 주문 없고 요거로 해당이 되는 부분 보시면 기역, 디귿, 리을이죠. 아, 여기 니은번은 아니네요. 자세히 보시면 해당 공동주택의 입주자 과반수 면동의가 있으면 하자 진단 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지요. 근데 이건 없다 그랬으니까 여기가 아니고 여기에 해당이네 이거는. 그래서 이렇게 기역, 디귿, 리을, 니은, 미음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기역, 디귿, 리을로 나타나 있는 것이 3번. 그래서 3번을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회계관리와 관련된 부분의 문제를 다뤄봤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